제주대병원의 한 교수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문제의 교수가 치료사 발등을 세게 받고 거동이 힘든 환자를 옮기고 있는 치료사의 옆구리를 꼬집기까지 합니다. 일단은 이 갑질 동영상이 누구에 대한 건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의사, 담당 교수가 치료사들을 향해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거든요. 근데 이게 치료사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중풍 같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좀 재활훈련을 해주는 분들인데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의료인이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분들이 치료를 할 때 담당 교수가 와서 뭐 어깨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옆구리 같은 데를 꽂은 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. 지난 7월 달에 제주대 병원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. 갑질 근절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캠페인을 하면서 사내에 좀 갑질이 있으면 설문조사에 응해라 이렇게 해서 전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거예요. 뭐 교수가 폭행을 한다. 특히 치료사들한테 갑질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거든요. 근데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 좀 이 교수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치료사분들이 모여서 노조를 통해서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 동영상을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어쨌든 치료 중이잖아요. 그리고 이 환자들은 거동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을 잡고 있는데 환자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때리니까 환자를 놓칠 수도 있고 낙상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여러 차례 사과를 하라고 병원 측에서 교수한테 권고를 했는데 이 교수가 사실관계 확인해야겠다. 자기는 뭐 폭행한 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가 이 설문조사를 줘라.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. 이렇게 계속 이제 조명을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줬어요. 이게 사실은 무기명이긴 하거든요. 근데 재활치료학과 내에 치료사가 몇 명 없고 이 치료사분들이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.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꼬집었다. 내가 누군가를 꼬집었다. 그리고 때렸다. 이런 내용은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설문조사에 써 있었을 때 이 교수가 어느 치료사가 썼을 것 같아. 이 때렸다고 쓴 사람은 누굴 거야 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불러다가 이거 네가 썼지.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다시 이거 다른 A 치료사가 쓴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을 조장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설문조사를 누가 썼는지를 계속 색출을 했거든요. 이 색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느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과도 받지 않겠다. 우리는 공식 징계만을 원한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. 사실은 저희가 교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메일도 보냈고요. 근데 이 교수님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메일에도 답장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변호사 통해서 입장 밝히겠습니다. 따로 뭐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?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가 병원 측에 낸 진술서 그런 것들을 다 확보를 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잘못은 사과는 하겠다, 잘못을 이유치기는 하겠다 뭐 이렇게는 써 있는데 반대로 자기는 2차 가해를 한 적은 없다. 이게 다 치료사들의 음모다. 설문조사 내용도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음해성으로 한 거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폭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공분을 샀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. 응급실에서 폭행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응급실은 아니고 치료실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근데 사실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. 응급실에서 이 의사를 공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이제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폭행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환자 안전사고로 바로 직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뭐 꼬집고 살짝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. 꼬집을 때마다 환자를 붙잡고 있는 그 치료사가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움찔할 때마다 환자를 더 케어하려고 막
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갑질, 뭐 폭행 이런 문제를 넘어서 환자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교수가 계속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. 치료실은 못 들어오게 병원 측에서 조치를 했지만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병원 내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원이 빨리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소송은 돼 있지만 대학 교수거든요. 그러면 제주대 본부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. 피해자에게 더 이상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추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